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중국의 문화혁명, 그 우리나라 요즘 정치 문화 아주 혼란한데 이 비교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속개해서 조금 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과 그것을 제거해야 새로운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문제가 항상 사회 정치에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1966년 5월 청와대학 북경대학 학생들을 동원해서 대자보를 붙이고 토론을 해라, 이런 시작이 진행됐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택동이 76년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진행이 돼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지적했던 대로 중국이 49년에 사회주의 건설을 해서 66년, 15년 지난 이후인데, 그 사실은 2차 전쟁이 15년, 45년에 끝났다 하면은 그 내전 기간이 있지만, 여하간에 그때서부터도 사회주의 모택동 이 정치 체제 그 기반에서는 구축을 했던 건데, 20여 년간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교육을 실천해 왔는데 왜 한 20년이 지난 이때에서 문제가 제기됐느냐, 이러한 의문점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문화혁명에 대한, 이게 홍위병을 동원해서 무슨 전통을 깨고 지식인을 내쫓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는 비판해서 정당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혁명이라고는 게 먼저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기를 러시아 혁명 이후 마카렌코가 소련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교육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통적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형태였다. 그게 사실은 그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중국에서는 1919년 오사운동에서 신문화운동이 크게 진행이 됐다 했지만은 1923년에 러시아에서 레닌이 선언한 것이 문화혁명. 그땐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한 이후에 그 정책을, 정권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거의가 문맹이었었어요. 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소수였고 70-80%가 문맹했다는 거.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이 레닌에 있어서는 문화혁명 개념으로 나온다. 이게 여기에서 실제적인 가치관의 전환인데, 언제든지 정치사회 경제가 변하는 뒤에 모순이 발생하는
그 서로 다른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가 뭐냐면 기존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하나의 그룹이 그 장악하고 있는 이권을 연장하고 유지하고 그런 계급들이 단결을 해서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에 뭐 저항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더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검찰 개혁을 한다 이런 문제인데 검찰이라는 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대략 알지요. 검찰 시스템이라는 게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식민을 이게 통제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그 시스템 아닙니까? 만들어진 시스템. 그 검찰에 의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뭐 정리, 탄압 받는 세력이 뭐죠? 두 말할 것도 없이 식민지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 해방되려고 하는 독립운동가, 독립운동이라고 이제 우린 순화시켜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독립투사들 있죠. 독립투쟁. 그 독립, 이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다 잡히면 다 죽지 않으면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고문받고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검찰 구조 조직이 권력 구조가 그 일제 식민지 해방이 되면 45년 2차 전쟁 이후 미군에 의해서 일본 식민지 체제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그 먼저 이 비판철학 1강 우리나라의 그 정치 수준의 저하, 정치 수준의 저질, 이것이 그것과 섹스의 규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다룰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남녀 관계에서 교섭을 하고 소통을 하는 기회는 반드시 어떤 규칙이 있는데 이제 도덕이고 윤리다 이렇게. 그러면 정치사회가 변했다 하면 그 정치사회의 변은 수준에 맞게 그 여성과 남성 간의 교섭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는 그 규칙에 어긋나고 어떻게 하는 거는 규칙에 합당하고 뭐 이런 벌칙을 규정을 만들어 놔야 그게 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문제로 제기하고 나오는 뭐 일반적으로 미투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여성들이 그동안에 남자가 여자에게는 굴림한다, 갑질한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인데 그 저항의 수준이 예, 내가 그 1968년, 70년 이때 독일에서 그 68 학생혁명에서 운동하던 것과 우리 사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여성해방운동이라고 하는 게 너무 격차가 난다. 왜 이런 격차가 나느냐? 이걸 설명할 때 바로 그 저항하는 운동, 저항하는 방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 자체에서 이 토론 과정에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 전통 그 교육 제도나 학문 제도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가르치면 그게 옳은 것이다. 그걸 잘 공손하게 따라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그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찰 개혁, 즉 일제 식민지의 시기에 만들어진 그 식민지 통치하기 위한 규율, 그 제도를 집행하던 게 검사였다면, 8.15 해방 이후 미 군정이 3년간 군인 정치에서 우리 시스템을 개조해 가지고 다시 일본 사람들이 통치했던 그 방법을 뭐 변형시켜서 지금까지 미군이, 미국이 동맹이라는 이런 이름 하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 식민지 체제에서 만들어진 그 검사가 8.15 해방 이후 미국 군인이 장악한 정치 제도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의 정치경제에 장악한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했던 이러한 관행을,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즉 민주시민사회다. 그러면 민주시민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 살고 행복하자는 게 민주주의 원리지요. 그럼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민주주의 원리에서 많이 듣고 배우긴 했는데, 그거를 요구하고 그 권리 쟁취를 못해요. 그거 쟁취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빨갱이 앞잡이, 어? 체제 전복 세력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 고약한 그 법제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벌써 폐기해야 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 시스템을 놓고 그거에 연결시켜서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기득권의 권리를 더 많은 사람의 평등하게 행복할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단합을 하고 제재를 얻고 이렇게 누가 봐도 편벽되게 권리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그 김학의 예를 들어서 뭐 이 유명한 검사장인데 뭐 어디 별장에 가서 여자하고 어떤 관계를 했다. 그 상당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재료가 있는데도 검사가 그것을 기소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뭐 없는 일로 진행이 됐더라. 이런 거 볼 때, 야, 보통 우리들은 뭐라고 했어요? 습관적으로 나쁜,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다. 아이, 그 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욕하고 말았는데, 내가 하는 비판 철학은 욕하고 말아서는 그게 욕이로,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 있다, 욕해가 있군. 아무 소용이 없다.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아, 그거 인간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탄압을 했고,
자기 군대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면서 그 주둔 비용을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느냐? 뭐 이건 참 나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욕을 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 옛날 봉건 정치, 절대 정치 시대에는 그냥 뒤로 돌아서서 왕이나 양반이나 이러한 지배 계급이 잘못했을 때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욕하는 것, 도덕적으로 훌륭한 착한 사람이 되라 하더니 저들은 그런 못된 짓을 하는구먼. 뭐 이렇게 욕만 하고 말았지.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잘못된 권력 구조를 욕해가지고 해결을 하기서는 안 된다. 자기 권리를 실제적으로 자기가 주장을 하고 그걸 실천을, 자기가 힘이 부족이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더 많은 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저항할 때, 요구할 때 그것은 조금씩 해결이 되더라.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집 가진 이 집을 몇 채씩 가진 사람이 뭐 세금을 받는, 임대료를 받는, 아니면은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 정책 결정 자리에 앉으면은 역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 10가지 20가지 다 그렇게 지금 저항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들이 데모한다는 게, 파업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을 늘려놓으면 자기들하고 또 다른 경쟁이, 요게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이 있는데 이걸 확대시키면 우리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확대시키지 마라. 이 전반적인 사회 발전 과정에서는 뭡니까? 의사가 더 많아야, 특히 이번 그 코로나19라는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끝없이 만연되면서 전파되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함께 그 돈 없고 여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병 걸렸을 때 국가적인 이런 시스템에서 고쳐줘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의사가, 간호사가 이게 부족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기득권자들이 지금 저항을 얻고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까지 일제시대에서부터 그 언론을 장악하고 분단시키는 뒤에 일조를 해서 자기 권리를 유지해왔던 조중동이라고 하는 커다란 언론 재벌과, 그리고 일제 뭐 해방되고 미군 정치하에서 그 특권을 하사받은 이런 재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재벌들이랑 지금까지 우리 서민들이 낸 세금을 무진장 협조해주고 퍼주고 그랬거든요. 그 우리들이 일반 서민이 전기값 내는 거고 삼성전자에서 전기 쓰는 거고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만큼 그 사람들은 거의 그냥 공짜로 쓰다시피 한다고. 그렇게 특혜를 봐줘요. 이 제품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경제를 살려라 이런 논리로.
그래서 이 문화혁명 과정의 문제로 돌아오면은 중국에서 1966년 5월 7일 대자보를 통해서 상호 비판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얘기가 사회주의 건설언제 보태서 얘기하면 45년서부터 66년까지만 한 20여 년 이렇게 지난 동안에도 왜 그러니까 66년 이때까지 사회주의 그 교육을 하고 국가를 건설했고 경제 건설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그때 가서는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기득권자, 즉 그 당의 간부들이라든가 군대에서도 그 높은 계급을 가진 자들, 이 농장 경영하는 데도 그 농장을 관리하는 경영자, 뭐 그 큰 예를 들어서 무슨 발전소를 경영을 한다면 발전소에서 그 뭐 정신노동, 기술노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자식들은 상당히 좋은 특혜를 받더라. 그래, 이런 과정에서 한 15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일반 노동, 무산 대중과 농민들, 그리고 그 인민해방군이라고는 쫄병들.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말만 사회주의지, 결국은 옛날, 왕조 때 하던 사람들, 그게 무슨 청조 이후 신화혁명 했다 하지만은 도로 그 그룹이 도로 사회주의 만들었는지도 다 좋은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시작하는 그게 66년 5월입니다. 그때 이제 결정적인 건 두 가지 계급이 충돌은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다수의 많은 세력이 우리도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권리 주장에서 그 미국의 교육 철학자 프레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국의 홍위병에 관해서 쓴 기록을 내가 읽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중국의 그 홍위병 운동은 대단한 정말 혁명적인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혁명 과정에서 소외됐던 그 무산 대중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함께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바꾸어야 되느냐 하면은 교육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 지금까지 하던 그러한 교육 제도를 사용해 가지고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기회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 인구의 증가가 1955년 이때서부터 그 통계 나온 유엔 보고에 보면은 1년에 대개 1,500만 명씩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한 뒤에 그 학교 시스템,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러고 뭡니까?
그 학교를 많이 만들고 그 확대된 인구를 의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고 이러한 그 경제적 뒷받침이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선생들에 대한 선생이 늘어나면 월급이 많아진다. 그 월급이 커다란. 그게 한국에서도 제일 이 교육부의 문제가 초중고등학교 선생 봉급이 너무 낮다는 건데 그거를 올리려고 조금이라도 봉급을 상향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부처 저 부처에서 다 반대하고 덤비는. 우리 뭐 무슨 이 국방부에는 군인 무슨 무기 사는 데 뭐 하는 데 무슨 돈이 없고 이런 데 거기 쓸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역시 선생의 질이 그리고 선생이 아 이거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월급도 좋지도 않고 안 하려고 그러고 선생 조금마다 다른 회사나 어디 월급 좀 많이 주는 데로 옮겨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타나서 이게 갈등이 모순이 벌어진 게 그 전교조라는 이름으로 그 1980년대 나타나기 시작.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게 학교에서 그래도 그 시스템대로 따라라 하는 뒤에 거부하는 게 전교조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를 다들 뭐라 그래요? 그 빨갱이들, 뭐 이거 사상이 불순한 세력,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탄압일변도로 해왔죠. 지금은 어느 정도 노동운동이나 전교조 운동에 그나마 합법적으로 수정이 돼 나가는 단계지만, 그래서 이 새로운 권력과 이 혁명 계급 이런 못 사는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왜 우리들은 도를 못 사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 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문화혁명 선언하게 되는 과정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 목표는 교육 제도를 새로 변경한다는 게 문화혁명의 기본 목표였다는 걸 우리나라에. 그냥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전통적인 뭐 비석이나 예술품 공자 묘소에 무슨 그 고기역기에 몇백 년 몇천 년 내려온 무슨 비석이라든지 무슨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때려 붓기고 전통을 파괴했다 이렇게만 가르쳤지. 그 지금까지 기득권이 장악하고 있던 것을 변형을 시켜서 함께 권리를 갖자라고 하는 운동이었다는 이거는 아무도 전달을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프레이저라고 하는 교육 철학자는 그 홍위병 운동이 진실로 중국의 혁명 운동이었다. 그 66년 5월 모택동이 선언한 것은 그 전통적 방법, 즉 당원들, 엘리트들끼리 이게 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자리가 부족되고 이것을 자기들끼리 뭐 시험 문제 낸다든지 뭐 이런 그러고 과외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었지요. 그래 전통교육의 이제 중국 하면은 그 교육에서 제일 우리들이 가장 먼저 손꼽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자 아닙니까? 공자, 맹자 이렇게. 그런데 공자, 맹자 이 기본 교육 시스템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군자, 군자가 되라, 현인이 되라, 어진 사람, 군자. 군자는 그냥 한문 그대로 보면은 임금 군자, 임금의 아들이 배우는 학문이요. 대학이나 이런 게 그 학문 자체 이거는 그 귀족들이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론을 배우는 거지 이 산 것들 그런 힘도 없는 것들이 책은 읽어도 안 된다는 그러한 그 교육 목표가 군자나 임금의 아들이나 그리고 그 대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들 현인 현명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명제는 천명이라고요. 하늘이 명을 해서 왕을 되게 해줬다. 그 중용이라는 책이 첫 줄이 나오는 게 천명지위성이요 이렇게 나오는 수도지위교요 솔성지위돈이라 뭐 이렇게 하늘이 명령을 한 게 인간의 성품이다.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은 날 때부터 그 하늘이 악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늘의 그 품성에 따라서 주어진 품성에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 행위한 거다 이런 그 사상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너는 그 훌륭한 하늘의 명언 훌륭한 정신을 잘 이어가라. 그게 이제 군자고 현인이고 그 엘리트의 권위를 위해서 교육한 것이 전통교육이었다면 전통교육에서는 사회정치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사회정치 즉 경제 문제를 이 경제 문제가 이렇게 세금 걷은 거를 어떻게 이 관료들이 나눠 갖고 이거를 하는 뒤에서 백성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런 문제를 전통교육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 문화혁명 이후에는 그 이 실천 노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삶의 이 도구를 자재를 생산하니까 이 사람들 생산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들은 함께 나누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그 교육 사상이 바뀌는. 그러니까 전통 공자 맹자를 중심으로 한 전통 사상에서는 정신 교육 그 이렇게 훌륭한 날 때부터 착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담당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중국이나 인도나 이쪽의 그 전체적으로 그 문화 환경이 농경 사회 중심으로 구성된 뒤에서는 항상 그 어떤 훌륭한 사람, 신격을 가진 아주 신과 같은 사람이 이 공자 같은 사람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성인은 그 성인 성자라고 하는 거는 귀신 신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 한문에 찾아보면은 성인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귀신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귀신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하늘의 명령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귀신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라. 일러주면 그대로 따르라. 이게 전통 교육. 지금까지의 그 교육이었고, 즉,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 사회 질서라는 것은 첫째가 가정에서 남녀유별, 그러고 차등을 두는 거죠. 장유유서. 나이 먹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규칙이 있다. 뭐 말하는 데도 어떻게 하고, 먹는 데도 어떻게 하고, 행동하는 데 어떻게 해라. 뭐 이걸로 서열을 정해서 그거를 또잘 이렇게 전파하고 교육하는 사람이 선생인데, 그 선생은 아주 훌륭하다. 전통사회에서는 선생과 인군을 똑같은 동급으로 쳤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가계에서 내려온 그 문화를 받아서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랜 동안의 한문 공부를 하는 그 집에다 선생을 두고 이런 난관, 어려운 처지를 극복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아주 재주 있는 사람도 그게 연줄이 닿지 않고 답안을 잘 써도 떨어지고, 과거에 합격부터. 그 과거에 합격하면 그거는 높은 수입이 보장이 돼.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이 좋은 자리를 주고, 그러니까 그 신분 자체가 뭐예요? 안정이 된 정신노동으로는 아주 훌륭한, 이 사람은 지휘만 하고 지도만 하고, 너들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잘 따르고 그 사람의 굴종, 명령에 복종해라. 이게 하나의 교육 과정이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돈이 없는 집안 출신 의 아들, 딸들은 아주 재주가 있어도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뛰어난 재주가, 이 한국에서도 무슨 근래 와서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그래도 없는 집에서 어떻게 그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뭘, 고시를 합격을. 고시를 합격하는 게 한국에서 똑같이 과거, 요즘은 과거 시험, 전 시대의 과거 시험과 같은 역할을. 그 고시만 합격하면 우선 직장이 보장이 되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부유가 안정을 이루더라. 이러한 형태의 그 제도였었는데, 이 1966년 문화혁명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극단적으로 이게 충돌이 되더라. 그러니까 문제 제기한 게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우린 모두가 평등하고 인간적으로 행복해야 된다. 함께. 이런 교육을 했는데 사실은 그 기회에 있어서 보니까 기득권자들이 다 차지하더라.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두면은 이름만 사회주의 국가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를 선언하고 이 시스템을, 그 기득권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게 문화혁명의 실제적인 목표고, 그거를 76년까지 중국에서는
달성을 했다. 여기까지 한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 또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논의합시다. 수고들 하셨어요.